2월 2일 지진이 한 번만 발생하면서 또다시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은 초승달이었고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 관동 지역의 사가 미만 인근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2월은 2년 연속 2월 13일에 규모 7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관동 지역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거의 같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의 군발 지진이 3번 발생을 하였으며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지바현의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깝고 진원의 깊이도 비슷합니다. 이 지역에서 작년 6월에도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동북 지역 아오모리에서 진도 4, 후쿠시마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고 시마네현에서는 진도 4가 발생하였고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하루에 1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에서 10번의 군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이외에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 1923년 9월 1일의 관동 대지진에서는 발생 3개월 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군발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새벽에 규슈 구마모토현 나마쿠사해역에서 규모 3.6과 3.0의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도 규슈 구마모토현 나마쿠사해역에서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하였고 그 후 후쿠시마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3월에도 규슈 구마모토 아마쿠사해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에 동북지역 미야기에서 진도 5강과 규슈 구마모토에서 진도 4 그리고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약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4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도 규슈 아마쿠사해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칠레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월 4일 새벽에 규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해역에서 두 번의 지진 이후에 칠레와 가까운 페루에서 2월 4일 0시 58분 56초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